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나연구소입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전자책, 책을 만나서 꽃핀 내 인생에 작가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편하게. 저는. 우경아 대표님을 만나서 네. 첫 책을 전자책을 내기 위해서 이 우경아 대표님 사무실에 네, 환영합니다. 방문했습니다. 그럼 저희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이제 책을 만나서 꽃핀 내 인생인데, 책을 만나서 인생이 꽃이 피셨어요. 네네. 그 이야기 궁금해. 어떻게 또 책을 만나셨고, 어떻게 인생이 꽃이 피셨나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지인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한테 받은 상처, 우연히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걷다 보니까 서점에가 있었어요. 서점에 가서 매대에 있는 책을 그냥 무작정 읽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의 발걸음이 서점으로 향해서 이제 책을 보게 된 그런 사연이 있으시네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종류의 책들을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책을 그냥 매대에 있는 책을 무작정 읽었는데, 네.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책을 접하시고 책을 읽으신 지는 몇년 정도 이렇게 되셨어요?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그러면 7, 8년 동안 읽은 책들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그쵸. 책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한 달에 몇권 읽기, 그리고 또 이제 새해가 오면 1년에 100권 읽기, 그냥 그런 플랜을 그냥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7년 동안 몇권 정도를 주 보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냥 뭐 수첩에 기록해 놨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400권이나 한 500권 엄청 많이 정도? 보셨네요. 네,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럼 그렇게 많은 책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기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보기 전에는 사실 막연하게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꿈이 없이. 그렇지만 이제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네. 꿈이 생겼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 마음에서도 또 충동질이 있더라고요. 아, 너도 책을 좀 써봐. 이렇게 네. 다른 저자님의 책만 읽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꿈이 생겨서 책을 쓰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게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작가의 꿈을 키우셨네요. 네네. 뭐두 번째 꿈은 어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꿈은 저도 이제 그냥, 저와 똑같은 이런 상처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열정을 줄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사가 되고 싶으시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이제 책을 쓴 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들 강의도 하시고 네. 어떤 뭐 상담도 하시면서 계속 그런 꿈을 키워나가시면 되겠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책을 보면서 성장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네네. 매우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이제 보육교사로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로요. 네. 이렇게 애들 이렇게 상대하기는 어떠세요? 아이들 케어하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영아들이라서 조금 이제 사실 이제 걷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걷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한 공간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다치지 않고 안전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보육교사 하시는 일에 대한 또 스토리도 또 책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이게 지금 쓰고 계신 책을 만나서 꽃핀 내 인생을 우리 보시는 독자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4, 50대 분들이 지금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그 반면에 사실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듯이 조금씩은 다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를 안고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책을 읽고 저처럼 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에너지도 주고 싶고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책을 통해서 꿈을 찾으신 경험을 통해서 꿈이 없는 분들이 꿈을 찾아주시는 그런 코치로서 활동을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아까 말씀처럼 책을 내시고 앞으로는 어떤 뭐 강의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면서 점점 코치로 활동을 넓혀 가시면은 되겠다, 그죠? 또뭐 정말 멋진 훌륭한 인재가 살고 계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쓴다는 거에 대해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용기와 많이 자극을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4050 여성분들에게 조금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글을 씀으로써 아픈 상처들을 또 이렇게 상처가 이제 아물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스토리들이 내 인생에 책을 낼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많은 책을 써왔는데 정말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아픔과 어떤 상처를 정화하고 치유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글 쓴다는 게 정말 최고의 명상이자 자기개발 또 자기 발견 도구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글을 써보시면서 안에 글을 밖으로 꺼내면서 또 어떤 감정에 대한 해소도 느끼시고 그런 정화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대표님께서 우리 많은 여성분들에게 어떤 꿈을 찾아주는 꿈 전도사로서 활동을 잘 하시기를 저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